우수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력풀 공개 전형이 실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어, 영어, 수학 등 6개 과목에 대해 다음 달 26일 공개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만 인력풀에 참여할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역사와 지리, 음악, 미술 등은 학교장 평가와 추천을 통해 기간제 교원 인력풀에 등재되며 명예 퇴직한 교직원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